나는 먹을까? 자, 광개버섯 딱 여기 몇개 없었지? 뭐가 있었어? 웬? Where? Why? How? 이렇게 썼지. 됐어? 잘 봐. 내가 관계 부서 뒤에다가 뭘 쓰는지. Ever. And ever. Where? 야, 알파벳 2로 찍으니까 그냥 V1만 쓰면 돼. Why ever? However. 그치? 이렇게 관계 부서 뒤에다가 ever라고 붙였지. 관계 부서 뒤에 ever라고 붙였으니까 앞에다 뭘 쓰면 돼? 복합. 그러니까 복합 자체가 뭐야? 복합 자체가 뭐야? 알았어? 이게 뭐야? 복합 관계 부사인데 하나 지운다. Why는 ever랑 쓰이는 기능이 없어. Why ever 들어봤냐? 안 들어봤지. 야, how ever를 봤었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부사 뒤에 ever 붙을 때 앞에다가 뭐만 붙이면 돼? 복합. 그래서 복합 관계 부사도 무슨 절? 완전한 절. 근데 얘는 완전 반대야. 완전 반대야. 잘 봐. 명사절. 부사절. 원래 우리 배웠지만은 관계 대명사, 경계 형용사는 명사절 기능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ever가 붙은 복합 관계 대명사와 복합 관계 형용사는 명사절과 부사절의 기능이 있었어. 근데 그리고 얘는 완전 반대거든. 뭔 절의 기능이 없어? 명사절의 기능이 없어. 자, 복합 관계 대명사는 모르지 무슨 절? 부사절. 근데 정말 고맙게 우리 모든 ever가 부사절로 쓸 때는 해석이 다 통일돼. 해석 어떻게 한다고? 양보. 뭐뭐 일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해석이 다 똑같아. 정말 고마운 거야. 모든 ever나 부사절로 쓸 때는 해석 다 통일. 양보절로 합니다. 근데 설명 끝. 이제 부연 설명. 근데 너희들 배운 게 있으니까. 지금 에버가 부사절로 쓰고 있네. 우리 에버가 부사절로 쓸 때는 에버 위치를 앞으로 옮겨 쓸수 있다 했지. 우리 whenever를 바꿔 쓸수 있겠지. 어떻게 쓰면 돼? No. Better. When.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지. 이거 where ever는 어떻게 바꿔 쓸수 있어? No. Matter. Where. 이렇게 바꿔 쓸수 있고. However는 no matter how 하니까. 하우. 이렇게 바꿔 쓸수 있겠죠? 응?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However다. 야, 이메일 써야 하이브. 앞에 시제 파트, 시간 조건의 부사절 하면서 내가 의문사절 정의했다. 의문사절 정의할 때 내가 how에 특징 하면서 같이 낑겨서 같이 해버렸지. 다시. However의 절대적 특징, 반드시 누굴 맞았어? 야.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고 뒤에 누구 쓴다고? 주어, 동사 본다고. 결국 no matter how도 however랑 동의하기 때문에 no matter how 뒤에도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쓰고 주어, 동사 쓰든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나안 끝났어. 보세요. 이렇게 ever가 붙은 복합 경계 부사는 다 양보절로 해석해. 그래서 따로 보는 게 있어. 단 whenever에는 추가적인 뜻이 하나 더 있어. 시간적인 뜻. 뭐뭐 할 때마다. 그 다음에 wherever의
기본적인 뜻은 양보적인 뜻이야. 하지만 wherever의 뜻은 한 가지 추가적인 뜻이 더 있어. 장소적인 뜻. 어떤 곳마다. 끝. 알았어? So wherever는 양보적인 뜻 말고도 한 가지 뜻이 더 있다. 시간적인 뜻과 장소적인 뜻. 됐어? 하면 끝이야. 조심할 점 뭐야? 시간적인 뜻을 쓸 때는 뭐라 한다고? 바꿔 쓰면 안 돼. 양보의 뜻만 바꿔 쓰는 거야. 장소적인 뜻을 때는 노메를 외워 바꿀 수 없다. 양보적인 뜻만 가능하다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에버가 부호사를 쓸때 기본 베이스 뜻은 양보. 댑으로 노메러로 바꿀 수 있다. 단, whenever에는 추가적인 뜻. wherever도 추가적인 뜻. 네. 바꿔 쓰지 않습니다. 이게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148페이지 유닛 5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다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지금부터 실전 연습합니다. 이번에 1번 문제 풉니다. 1번 문제. 휘치지. You can give it to. 어? 선생 없네요. 아 이거 따로 또 묶어내네. 자 A번과 B번 이제 기본 충실해. 2 복합 관계되면서는 편협점에서 90%가 몰라. 이거 시험문제 가봐. 의도는 그거야. 안 나오겠지. 나오면 어떡하는데. 자 트는 품사 뭐야? 전치사. 트는 품사 뭐야? 전치사. 기본형 할까? 전치사 뒤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블랭크부터 문장 끝까지 묻고. 보세요. 블랭크부터 문장 끝까지 묻고. 지금 너희들이 묶은 거 혹시 전치사 2에 목적어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품사 딱 하나밖에 없지. 누구? 명사. 블랭크부터 문장 끝까지가 명사인데 단어가 2개 이상이고 물론 앞에 주어는 생략되기도 하지만 주어 동사에 들어가고 있는 명사절. 응? 그래서 그때 출제자거든. once 이슨 목적어. 자, whomever. 이거 whomever이 whoever인데 자 명사절인데 차이점 딱 하나. 주어 빠져 있으면 whoever. 오케이. 뒤에 딱 봐봐. 뭐 빠져 있어? 야, 주어 빠져 있잖아. 주어 빠져 있으니까 뭐야? Whoever. 아, 틀렸다. 이거 명사절로서 명사를 대신해서 목적어 자리에 쓰이고 있잖아. 그다음에 Whoever니까 사람에 관련된 얘기지. 이든지 해석 봐봐. 전치사 2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야? 뭐뭐에게. 됐어?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기부 동사 보이지? 이 기부 공부 좀 하면은 딱 이거 보여야 돼. 어? 사용식. 사용식으로 변환했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 바뀌면서 중간에 전치사 썼네. 왜? 명사절로 명사야.
앞에서 어떻게 을을, 뒤에 거 어떻게 해석? 에게 해석. 나는 그것을 꺽쓰친 가로로 묶은 거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 아, 이든지 간에 에게. 되었어? 다시 한번.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 이든지 가에게. 복합 관계 대명사 명사 절때 뭐뭐 이든지. 후에버와 후메버는 누구? 됐어? 그리고 언제나 탈때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 누구 이든지. 그리고 투의 뜻이 뭐라고? 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한다. 이번 문제. You can give it to 어씨 품 아닌가 이거? 야, 시바냐 디본 선행사 어디였어? 야, 선행사 없잖아 얘는. 야, 후메 해보실래? 후메 해보실래? 블랭크 앞에 투. 이 투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 전치사에 명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블랭크부터 like까지 묶고. 이사 이게 너희들이 지금 묶은 게 전치사 투에 목적어들이 쓴 명사지. 명사인데 단어가 두개 이상이고 주어 동사 들어왔으니까. 명사 절 뒤에 구조 파악해볼까? you 주어다. like 삼형식. like 삼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무슨 절? 불완전한 절. 됐어. 오케이. 그런데 누가 빠져있냐? 목적어가 빠져있지. 목적어 빠졌으면 너 쉬운지 아니야? 자,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후메발 이거 이거 뭐 이걸 알아라 언니들아. 당신은 그것을 줄수 있다. 꺽쓰친 가로로 묶은 거에게. 그게 뭔데? 너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이든지 에게 그것을 줄수 있다.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한다. 너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이든지 에게 그것을 줄수 있다. 됐어? 정답 A번. 설명 문제. 후회하지? 나 누워 질게요. 야, 관계대명사 앞에 뭐였어? 야, 선행사 명사 없잖아. 블랭크부터 쏙까지 묶어. 예, is 이 형식. arrive 부호다. 아, says 3형식. 수어 목적어. 봐봐. 그렇게 말하는 상식.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물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할수 있냐? 다시 한번. says so 해서 봐. 그렇게 말한대. 사람이 그렇게 말해. 사물이 그렇게 말해. 사람이 그렇게 말해. 그래서 사물과 사람이 달려있는 그냥 누구 제껴? 디번에 whatever 제껴라. 넌 출제 오늘 뭐야? B번과 C번이잖아. 야, 너무 쉽지? 지금 블랭크 뒤에 누구 빠져있냐? 주어 빠져있지. 정답 몇 번? B번이잖아. 야, 해석해볼까?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이든지 거짓말쟁이이다. 됐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이든지 거짓말쟁이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이든지에게 누구이든지 거짓말을 쟁이이다. 응? 3번 먼저 끝, 4번. 야, 일단 대신 지켜라. 후회버. 목적 있냐? 있잖아. 후회 안 되고 후회버. 잠깐만, 아 후회버지. 그러니까 야 해석으로 풀지 말고 일 처음에는 형식을 따져. 스트럭처. 여기 묶을까 이렇게 그럼? 주어다. 메럴스 이런 식이다. 아 리를 부사다. 리를 부정하니까 거의 중요하지 조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씹어 지킵시다. 왜? He does.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 불완전한 절. 아 대신 완전한 절 나오잖아. 일단은 10원 대신 안 된다. 생각을 해봐. He does지. 해석해봐. 그가 한대. 상식적으로 그가 사람을 하는 거야, 사물을 하는 거야? 그가 사물을 하지 뭐 사람을 해.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뭐가 제껴? 사람과 관련된 B번 제껴. 야 사물이잖아 막. A번 이거. 야 그가 하는 모든 것이든지 거의 중요하지 않다. 그가 하는 사물 모든 것이든지 거의 중요하지 않다. 야, 149페이지. 5번 문제. Choose what you like. 후는 이제 아니지, 왜? 자, 여기 선에서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봐야 돼. 바퀴 처음부터. 뭐야, whichever, whichever, whatever. whatever이나 whichever인데 아까 뭐라 했어? which라 했지 않냐? choose잖아. 아까 했던 문제지. 이거 like 뒤에다가 제한된 범위죠. 인더룸이잖아. 인더룸. 그러니까 보기 했을 때 누가 지켜? B번 지켜라. 뭐가 없냐? 야, 선행사의 명사 없잖아. 갑시다. Whichever, whatever, whoever지. 그러니까 whom도 지켜라. whom도 관계 대명사. 야, 애도 선행사 없잖아. 야, 그럼 첫 줄에는 whichever 쓸래, whatever 쓸래지. 야, 복수 정답 허용하겠습니다. 정답은 두 개. A번도 되고 C번도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됐어? 단, 선택해야 돼. 제한된 범위에는 선택해야 돼. 정답은 몇 번? A번을 고르세요. 아까 말했지 않냐? 야, 만약에 A번이 없으면 누구야? 야, C. A번 없으면 C다. 야, 얘는 세모 개념이지. 오케이? 웨이트에 2번 갈게요. 부사절 양보, 뭐뭐 일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whoever may come. 묻고, whoever부터 come까지 묻고, 가려봐. 음성 맞아 틀려? 맞지. 오른쪽에 주된 줄파 특징. 네가 손가락 가린 거는 지금 주어도 상관없지. 지워도 상관없다는 거는 문장 소리 안 들어간다. 그래서 whoever come까지 뭐야?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부사절이다. 야, 모든 에버가 부사절로 쓸 때는 해석이 된다? 양보. 그래서, 야, 누가 올지라도, 그는 환영받을 것이다. 응? 그리고 에버가 부사절로 쓸 때는 다 통일.
앞으로 옮겨 쓸수 있다, ever를. 어때? 뭘로 바꿔? No matter. 아, 그래서 봐. No matter who. 후에버에 동의가 되는 거지. Which부터 choose까지 묻고. 자, 가려볼까? 이거 맞았을려? 맞지? 오로지 주된 줄 뭐야? 뭐야? 지워져도 상관없다는 거니까.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는 말이지. 문장 성분에 안 들어가는 거는 한늘어 뭐야? 부사지. 그러니까 명사절이냐 부사절이냐? 부사절이다. 야, 부사절 때 진짜 고맙게 해서 어떻게 해? 양보적이죠. 응? 너가 어느 것,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응? 너가 어느 것, 어떤 것을 선택할지라도 누가 너는 그것을 힙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버 부사절 쓸 때는 바로 밑에 야 보세요. 야, 뒤에 쓸 때는 ever. 응? 앞에 쓸 때는 ever. 그래서 뭐? No matter ever는 동의하다. 독해에서도 No matter 라면 쫄지 마라. ever로 바꿔놓고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어. No matter 라면 해석 똑같습니다. 그냥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냥 양보절로 뭐뭐 일지라도라고 뭐뭐 할지라도 잡아주면 됩니다. 참십시오. 넘어갑니다. 150페이지 예문 더 봅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볼 오늘 마지막입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잘 해두세요. 자, 도전. 아이 뭐야? 좋아. 기브 사용식 유윌 조동사니 검색하고 유 단전 목적어 와부터 문자 끝까지 묻고. 기호지? 어떻게 머리 속으로 가볼까? 자, 아이가 주어 have 3형식 have 뒤에 목적 없어 불완전한 절 머리 속으로 가린 채 해석합니다. 자, 나는 너에게 왓절을 줄 것이다. 왓절이 뭔데? 내가 가진 것을 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날 배웠던 왕사절 왓. 근데 이 유식하신 말 그대로 누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에서 지금 what 뒤에 하나 더 붙었지. 누구 붙었어? money라는 명사가 붙었잖아. 이 what은 이름이 뭐야? 관계 형용사잖아. 관계 형용사가 what 아까 내가 해석 어떻게 한다 했지? 뭐든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까 전에 머니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줄 것이다. 머리가 있을 때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줄 것이다.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밑에 or 셰프 what부터 have까지 묻고. 야, 이게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절. 자, 밑에 플러스거든요. 아, what 형사, will 명사. 적지만 거의 없지만 모든 명사. 솔직히 뭐 보자 하나밖에 없는데. few 뒤에 명사 위에다가 다시 붙습니다. 복수. 자, will 뒤에 명사 위에다 써봐. 단수. 이것만 고급한데. 자, what few 뒤에는 복수 명사 쓰는 거고, what will 뒤에는 단수 명사 쓰는 거다.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울 거야 뒤에 와서. 기존의 자설은 many, much, few, little, a few, a little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 펴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세요. 뭐인? I sold what few books I had. I gave him what little money I had. 야, take 뭐야? 동사 원형 3형식. 그다음에 which부터 문제 끝까지. 묻고. 아, 어디야? 여기. take의 목적어 자리 쓰는 명사절이다. The book 가리건. you 주어다. want 3형식. 아, from부터 bookshelves까지 묻고. 자, 됐으니까 want 뒤에 누구 빠져있냐?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내 속대요. which가 하는 역할이 뭐야? 앞에서 뒤에 나와 있는 북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 그러니까 휘치의 이름이 뭡니까? 관계 형용사.
아까 what 관계형사하고 다르지. 관계형사를 what은 또 뭐든 이라고 했지. 하지만 휘치는 내가 해석도 어떻게 됐어? 어딘, 어느, 어떤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해석합니다. take. 가지고 가라. 너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집중. 어떤 책이든지를, 어느 책이든지 가져가라. 그래서 어떤 책, 어느 책, 바로 밑에 any 동그라미. CF 마부터 문제 끝까지 묻고. 자, 얘는 이제 관계 형사 맛이 나왔지. 해석해볼까? 얘는 해석 어떻게 돼? 서가로부터 너가 원하는 모든 책을 다 가지고 가라. 됐어요? 됐어? 서가로부터 너가 원하는 모든 책, 약간 위에 거는 어느 책, 어떤 책이든지를 가져가라. 밑에 거는 모든 책을 가져가라. 밑에 문. 올동그라미. 그래서 관계 형용사가 맞선 해석할 때 모든 형용사 위치를 해석할 때 어느 어떤 됐어? 오케이. 밑에 3번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지. what부터 when까지 푹 가릴까? 너는 가져갈 수 있대. 너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대. 관계 대명사 맛이다. 근데 뒤에 누가 나와? 명사나 붙이지. 그래서 해석합니다. 너가 원하는 모든 책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맛이 뭐야? 관계 형용사 맛이지. 그리고 관계 형용사 왔다고 똑같은 게 있지. 바로 밑에 누구? 복합 관계 형용사 whatever. 그래서 바로 밑에 올. 자, 151페이지. 휘치부터 문장 끝까지 붙고 휘치 뒤에 푹 속을 가려. 자, 여기 want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처리지. 손때 휘치 뒤에 뭐가 붙었어? 명사 하나 더 붙었지. 뒤에 휘치는 이름 뭐야? 관계 형용사지. 해석합니다. 너는 가져갈 수도 있다. 너가 원하는 어떤 책이든지 어느 책이든지를 가지고 갈수 있다. 이제 바로 밑에 관계 형용사 휘치의 동의가 누구 나왔어? 복합 관계 형용사 휘치의 뭘 나왔지? 의미적으로 바로 밑에 any 동그라미 난이도 가장 낮은 거다. 4번. 복합 관계 부사. 자, 기본적으로 양보적인 뜻. 언제 뭐뭐 할지라도, 어디에서 뭐뭐 할 때마저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단, whenever에선 시간적인 뜻도 있다. where에도 장소적인 뜻도 있다. 밑에 예문 봅시다. where, ever부터 곳까지 묻고. 기본적으로 양보적인 뜻. 너가 어디 로 갈지라도 너가 어디로 갈지라도 나는 너를 따를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갈지라도 나는 너를 따라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뭔 뜻이야? 네가 어디를 갈지라도 양보적인 뜻이니까 바로 밑에 뭐로 바꿨었어? No matter where 바꿨지. 이거는 이제 사부처 보고 있었으니까 문법 문제 되게 어렵게 난다. 자, 다시 however부터 be까지 묻고. 자, 비동사 위에다가 이형식 동사 잡을까? 이상하다. 원래 우리 이형식 동사 뒤에 뭐 있어야 돼? 보어 있어야 되지. 보어 있어야 되는데, 보어 어딨니? tired, 보어. 형용사. 자, 보어 형용사다. 분사를 뭐냐? 형용사다. 분사보 형용사. 분사는 형용사니까 분사인 형용사가 앞으로 however의 성격에 따라서 튀어나와버린 거지. 따라서 얼마나 너가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너가 피곤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됐어? 아, 피곤해. 언제 자고 싶어? 안 돼. 얼마나 피곤한지 있다네.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해야만 한다. 밑에 거 집중. Where부터 Goes까지 묻고 계속 들어봐. 그가 가는 곳마다 제리는 환영받는다. 제니 뭐야? 제니 여성 이름이죠, 근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제니퍼. 줄리아나. 줄리엣. 제시카. 뭐 이런 여자 제이로 시작하는 게 많아. 환영받는다. 그래서 이때는 뜻이 어떻게 돼? 양호적인 뜻이 아니지. 장순의 뜻이지. 그래서 이때 where ever는 뭐로 바꿨으면 돼? no matter how로. 안 돼. 양보적인 부사절로 쓸 때만 no matter를 바꾸는 거지. 응? 오케이? 밑에 거. whenever 허브까지 묻고. 해서 들어봐. 자, 알렉스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 그의 첫사랑이 생각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알렉스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알렉스는 첫사랑이 생각난다. 이때 whenever은 뭐뭐 할 때마다 시간의 뜻이지. 시간적인 뜻이니까 뭐 바꿔 쓸수 없어. 뭐로 바꿨으면 안 돼? 야, 노메라웨로 바꿨으면 안 돼. 아, 양보일 때는 부사체를 바꿔 쓸수 있어. 노메럴. 하지만 다른 뜻으로 쓸 때는 절대로 바꿔 쓸수 없어. 여기까지 해서 강의서 마무리. 자, 1번. High and low atmosphere.